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재미 경제학자 한 분이 새벽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분석에 귀를 기울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공 박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도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거나 지적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공 박사님처럼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교포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통계학이라는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된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인 최백은 교수나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공개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경제학 박사이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통계를 보면은 누구라도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하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미 경제학자분의 메일이 시작됩니다만은 이 서문 부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은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한국의 원로 통계학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인터뷰를 소상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조슈아가 일관되게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통계적 조작, 통계적 개입, 통계적 관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최보식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표 빼돌리기 방법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표 우선 빼돌리기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전투표 조작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나타난 유령투표 문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 통계적 조작의 또 하나의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시했던 가설은 이른바 표 빼돌리기, 표갈이였습니다. 내 표 가운데 한 표를 훔치는 그런 가설이 유력하게 그동안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미 경제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령투표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상 일부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인수가 많아서 기권이 마이너스 1로 집계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늘 이 방송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미 통계학자의 주장은 사전투표 조작값은 4, 5, 6 등의 숫자보다도 퍼센테이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장입니다. 즉 통합당 4표 가운데 한 표가 민주당으로 갔다기보다도 총 득표 수의 20%나 25%를 민주당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재미 통계학자는 구체적으로 25%를 우선 빼놓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재미 경제학자의 주장이 있기 전에 서 SG님이 아주 치묘하게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냥 학계와 관계없이 생업을 하면서도 제게 수없이 전화를 해서 공 박사님 이게 표를 먼저 빼돌리고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해 온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주장은 서 SG님입니다. 일단 20%를 민주당이 빼돌려서 민주당 후보에게 주고 나머지 남은 80%를 가지고 더불당과 통합당뿐만 아니고 모든 군소정당을 포함해서 나누어 갖는 방식이 유력하다. 여러분 이처럼 선거 조작, 개표 조작 방법을 유력한 가설 하나를 표 빼돌리기, 빼돌리기 방식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표 훔치기 방법이 있었고 지금은 표 빼돌리기 방법입니다. 특히 20%를 일단 빼돌려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게 준 다음에 나누어 갖기를 하면 총선 결과가 딱 들어맞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서 SG님입니다. 수없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분의 서 SG님과 재미 경제학자분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방법은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한참 검증 작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신뢰 수준을 유지하면 21대 총선 과정에서 사용된
개표 조작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유력한 가설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조슈아가 찾아낸 표 훔치기, 표 갈기 방법입니다. 표 갈기. 그 다음에 재미학자와 서 SG님이 함께 제안한 것은 표 빼돌리기입니다. 표 우선 20% 빼돌리기, 표 우선 25% 빼돌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주고 나머지를 다 나누어 갖는 겁니다. 불법은 모두가 다 불법적인 일입니다. 통합당과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재미 경작된 분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25%를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20%나 15% 등으로 다르겠지만 25%를 떼놓고 양당 후보의 실제 득표수를 적정 비율로 줄인 후에 25%면 75%가 남습니다. 나누어 가질 것이 20%를 우선 떼놓으면 80%가 남습니다. 이것을 바로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서 이미 20%나 25%를 갖고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게 되면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재미 경제학자분은 주장하지 않으셨지만 서 SG님은 아예 처음부터 주민등록 끝번호를 이용해서 1번이나 2번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빼돌리게 되면 20%를 무난하게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돌려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얹어주기를 시행한 다음 나머지 표를 당일 투표율로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아주 그 좀 단순합니다. 20%를 꺼낸 다음에 일단 민주당 후보한테 주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당일 투표율에 따라서 당일 득표율이죠. 후보별 당일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갖게 되면은 바로 민주당 후보의 압승이 보장된다. 표 빼돌리기의 가설에 따르면 서 SG님은 이런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고민정 대 오세훈 광진구 의뢰 경우에는 전체 표가 44,825표입니다. 여기서 20%면 8,965표입니다. 이것을 일단 빼돌려가지고 고민정 후보에게 주고 남은 80% 35,860표를 갖고 고민정 오세훈은 물론이고 군소정당까지 포함해서 당일 득표율로 배분하면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재 이 가설에 대한 검증 작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일단 전체 투표에서 20%를 빼돌립니다. 사전투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투표에서 20%를 빼돌리고 그리고 남은 80%를 갖고 당일 득표율에 따라서 1후보, 2후보는 물론이고 군소후보까지 나누어 갖는 식으로 아마 개표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가설입니다. 이 가설도 유력하기 때문에 검증 작업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